지금은 문을 닫은 폐역이 됐지만 과거 강원 태백 문공역은 매일 수천 톤의 무연탄을 나르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. 60년대 때부터 태백 석탄 산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문공역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문화 플랫폼이자 소통의 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주연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. 다해진 페인트벽과 낡은 석가래, 세월 묻은 의자 모두 석탄 실어 나르던 옛 기차역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. 1960년대부터 하루 2,000톤의 무연탄이 오가다 석탄과 함께 쇠락한 폐역 문공역. 사람 발길 뚝 끊긴 지 무려 15년 만에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문화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감회가 새롭습니다. 지나간 역사의 한 추억의 단계 보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방문해 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태백에서 나고 자란 시민 혼자 코레일 강원본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손수 꾸몄습니다. 그 옛날 역사 마지방은 휴식 공간으로 매표소 자리는 먹거리 시설로 바뀌었습니다. 직접 디자인한 아기자기한 연탄 캐릭터 굿즈는 문 연 지 며칠 만에 품절될 정도로 인기고 지역 사회적 협동기업들과 협력한 태백 특산품도 마련했습니다. 아이들과 어른들을 어울 수 있는 캐릭터가 중요해서 저는 이제 연탄 도깨비를 만들게 됐고 태백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놀러 와줬으면 좋겠다. 석탄과 연탄을 테마로 한 로컬 여행과 공연, 음식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문공역 1962는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. 초라했던 폐역사가 수십 년 전처럼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. 주원 뉴스 윤수진입니다.